최근에 협착증 치료에 가장 각광을 받는 치료 중에 하나인 인대재건술. 과연 시술일까요? 수술일까요? 일반적으로 인대재건술 하면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까지 개발된 척추관 치료 중에 가장 확실하게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이고 그 이후에 재발이 없으면서 허리를 최대한 정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작용 합병증은 굉장히 미미하고 보통은 하루 이틀 만에 퇴원도 가능한 아주 작은 시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를 보면은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절개 부위로 보면은 수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수술이라고 얘기했던 15cm, 20cm 정도 절개라는 수술에 비해서 인대재건술은 불과 3에서 4cm밖에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 시술을 할 때 절개하는 길이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시간을 봤을 때 내시경적으로 하는 시술의 시간과 인대재건술 하는 시간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인대재건술을 할 때에도 그 치료 시간은 보통 1시간 이내, 보통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시술은 또는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내시경적인 방법도 치료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수술이라고 얘기했던 쿠궁 절제술 그리고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만 해도 3시간 내 4시간, 6시간 이상이 걸릴 때도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대재건술 수술에 더 가까울까요? 시술에 더 가까울까요? 치료의 크기에 보면은 시술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효과로 보면은 수술에 더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대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는 수술, 치료의 크기는 시술로 정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대재건술은 아주 작은 절개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확실하게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만에 퇴원도 가능한 아주 작은 시술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을 가장 확실하게 치료하고 재발이 없으면서 평생 잘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